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옛날에 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아빠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그거 한줄 알아? 게이머 한다고 게이머 그 뭐냐 좀 약간 도움 주고 싶어가지고 커리지를 갔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탈락해가지고 스파키지에서 방출을 당했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산 커리지를 나갔는데 커리지가 뭐냐면은 이제 준프로 따는 거. When I was young, I'd listen to the radio, waiting for my favorite song. 그때 이제 너무 재능이 없다 보니까 한 30% 떨어졌었어. 그래서 방출당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빠도 이제 좀 약간 반포기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상태였고 나도 너무 지쳤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나? 그거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남포동에 갔는데 아빠가 그 데려다 주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. 결승전을 올라갔는데 결승전에서 1대1 상황이었어. 그때도 또 존나 재능 없게 또 1대1이었어. 적으랑. 그래가지고 이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. 아빠가 그거 보고 있는데 난 몰랐었어. 아빠가 보고 있었더라고. 그 결승전을. 그래가지고 와, 씨발 이게 좀 약간 아빠가 해주는 말이 야야 아 진짜 내가 와가지고 뭐 패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서 왔다. 진짜 미안하다 아들아. 진짜 꼭 잘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. 그때는 우리 아빠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나에 대한 그런 애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엔 그 커리지 매치가 여러분들 F5 누르면은 그 대진표가 계속 바뀌었어요 실시간으로. 근데 그게 결승전이 올라간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온 거야. 너무 궁금하니까 술 드셨는데 택시 타고 온 거야. 택시 타고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1대1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겼어. 이기고 나서 딱 진짜 아빠가 울더라고. 그래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막 아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기분 좋다면서 반전은 이거야. 너무 기분 좋다면서 그 도피안 옆에 있는 그 대거란 집이라고 소고기집 거기를 이제 막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너무 기분 좋다고 막그 친척들이랑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갔어. 근데 거기 존나 비싼 거 알죠 여러분들. 1인분에 막 35,000원 막 그러잖아.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친구들을 다 불렀어. 철없이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았지. 왜냐면 친구들을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. 근데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아빠가 이제 그거 계산할 돈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계산할 돈이 없어가지고 바로 대출받은 걸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. 내가 그걸 이제 몰랐었어.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빠가 그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커리지 매치 올라가는 거 그냥 그 정도였어.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서울에서 커리지 매치를 하면은 1차전 올라가면 갑자기 전화가 와 있어. 봉준아 잘했어. 2차전은 뭐 누구누구일 것 같다. 아이디가 뭐 이렇게래. 이 정도 열정이었어.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 이거래.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를 어떻게 아냐면 다음 뭐 사이트 들어가면 알수 있거든. 그리고 막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 쳐보면 이름 쳐보면 알수 있어. 아이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일 것 같다. 테란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딱 따니까는 이제 엄청 감동적이었지.